포인트가 되면서 무난하지 않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. 네. 뒤쪽에 보시면 포켓도 굉장히 빅포켓이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이런 스티치도요. 다 컬러와 통일성 또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들이 뒤태도 민망하지 않다. 굉장히 얘기 많이 하세요. 잉크 컬러였고요. 네. 그리고 남자분들이 겨울철에 어디 놀러 갈 때도 물론이지만 사실 사회생활 때 입을 청바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. 정중한 느낌의 비즈니스 컬러도 굉장히 멋지게 입으실 수가 있는데요. 깨끗하게 노멀한 이런 생지 느낌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앞쪽에 버튼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보시면 네. 포켓을 빅포켓에다가 뒤쪽도 그냥 딱 보시면 딱 정장바지 깔끔해요.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이 포켓 안쪽에도요. 하나, 두 개가 들어왔는데 안쪽까지 또 한 번 본딩 처리가 들어가 있어요. 플리스 본딩 처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주머니에 손난로 넣은 것처럼 네. 입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있는 컬러는 인디고인데요. 이건 제가 입은 거를 공개해드릴 텐데 네. 그 전에 보셔야 될 게 제가 한번 안쪽까지 한번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우리 여성용과 살짝 달라요. 딱 들어갑니다. 네. 아 사실 남자 거 안쪽에 만약에 보호퍼가 들어 부담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안쪽에 남자분들이 보통 아세요. 그 등산복에 많이 들어간다는 플리스를 데님 원단과 갖다 붙였습니다. 본딩 처리가 들어가서 언뜻 보시면 양털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네. 따뜻하고 포근하고 온기를 머금으면서 이것 또한 신축성이 쫙쫙쫙 늘어나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활동 많이 하고 움직임 많잖아요. 답답하지 않게 활동성 좋게 네. 이 데님 본딩 또한 만들어드렸습니다. 입은 거 공개해드립니다. 저희 아버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겨울철에 추우니까 본딩 바지 입어야 되긴 하겠는데 예전 본딩 바지는 어때요? 뚱뚱해 보이죠? 누가 봐도 티나서 사실 저도 예전에 뱅뱅의 본딩 바지 입기 전에 안 입었어요. 본딩 바지 안 입었어요. 티나니까. 근데 이 바지는 아무도 모르게 라인감 좋게 젊게 입으실 수가 있으면서 신축성이 포켓부터 옆쪽까지 이 정도로 늘어납니다. 되게 신기하죠? 네. 아니 원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쫙쫙 늘어나면서 그쵸. 워싱도 부담되지 않게 들어가면서 진짜 잘 만들었어요. 답답하지 않아요. 라인감 일자로 쫙 떨어집니다. 근데 안쪽에 동일하게 이렇게 플리스 본딩 처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따뜻하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희한하게 왜 이렇게 내복을 안 입어 창피하대. 근데 내복 입지 않더라도 포근하게 따뜻하게 신축성 이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. 실제로 왜 보통 왜 청바지 입었는데 되게 답답하다 불편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면 네. 진짜 이 바지는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네. 드실 거예요. 당연하죠. 깨끗하잖아요. 정말 잘 떨어졌고요. 엉덩이 쪽 군더더기 없이 딱 기본 스타일로 준비를 하되 뱅뱅에서 고객님 오늘 우리 화장실에 입은 거 포함을 해서 네. 세 벌의 데님 본딩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뭐 시중에 나가면 물론 데님 본딩을 정말 잘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지 약간 고민은 되실 수 있지만 뱅뱅은 워낙 유명하죠. 아, 저희 인디고 컬러부터 블랙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까지 컬러도 확연히 구분이 돼서 좋아요. 그러니까 전부 다 시커멓지 않고요. 딱 필요한 데님 컬러 세 벌 여성용은 네. 심지어 8만 원대예요. 아, 우리 남자 것도 네. 인디고부터 시작을 합니다. 잉크와 블랙까지 3종을 다 드려서 매장 가서 우리 남편 청바지 사주려고 하면 네. 금액이 얼마였더라? 되게 부담되는데 오늘은 진짜 한 벌 금액으로 세 벌을 네. 다 만나는 기분으로 만나보시기 바랄게요. 그렇죠. 지금 주문 굉장히 빠르게 시작이 된 상황이거든요.